밥 먹어. 겁나 잘 따르고. 조심해. 기대면 안 돼. 넘어져. 어. 친구 언제 오지? 화장실 갔잖아. 대변부. 1층에 대변 놓으면 안 되는데. 친구분, 1층에 대변 놓으시면 안 됩니다. 대변이 죄가 없어서 왔습니다. 1층에 똥은 안 됩니다. 쟤 똥 싸는 거 같은데요? 아, 치울 때 너무 힘들단 말이야. 어서 먹어. 밥 먹는데 미안하다. 놀러 할리잖아. 에이씨. 아야. 아. 물. 콧물. 저 아, 가만 있어. 코 대고. 흥. 더 시원하게. 손 흥. 우리 흥. 오케이. 줘. 지지. 줘. 오케이. 아이씨, 그냥 그대로 좀 어떻게 이 손에 다 묻었지. 이나. 맞지? 응. 자고 가면 안 돼? 자고 가. 친구랑 자. 친구랑. 오빠랑. 갈래. 응. 오빠만 자. 오빠. 그 친구분 진짜 대변 아니십니까? 그 친구분 어디 속에 안 와? 전화로 나갔던 게 뭐야? 지금 이 시간에 뚫은 법 없어요! 한 새끼는 술이 떡에 돼서 오고 한 새끼는 와서 똥을 싸네. 나이 33 새끼 왜 간병이 형 뭐? 띵동. 그 친구분 뭐 하나 물으면 안 됩니까? 아, 저 좌병기 억지로 물 내리라고 계속 들리잖아 지금. 그 친구분 똥똥 맡겼어도 그냥 내려오셔! 아, 진짜 어떻게 치우지? 됐네. 조 실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이고. 내 게스트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데. 아, 먹고 있으니까 똥 얘기하지 말라고? 그러면은 너도 똥 쌀 거라고? 뭐 늑대 소년이니 뭐 씨발 그렇게 먹어. 네, 감사합니다. 기도입니다. 아, 실례지만 통화 가능하신가요? 네. 예, 발음이 아니라 그 변기가 막혔어요. 예, 그랬는데 혹시 이, 네. 이게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해보려고 했을 때 이게 좀 민간요법으로 안 돼서 해봤잖아요. 이 시간에 그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? 저희도 뭐 하실 때 전문가분은 아니고요. 예. 네, 일반 라이더님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. 만약에 와서 실패할 경우도 있겠네요. 네.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 업무라고 하셨죠? 정확하게는 이제 그 수원에서 온 여동생의 친구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네. 막혔죠. 아, 변기가 막혔다는 말씀이세요? 유비서 어디서 그랬을? 네, 똥 쌌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네, 일반 아이러니. 아, 16,000원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, 네, 실패할 경우는 아, 실패해도 16,000원, 성공해도 16,000원. 친구분 그 전문가 오기로 했으니까 그냥 내려오십시오. 16,000원 받고 와주신답니다. 네, 내려오십시오. 저 변기통 뜰 수 있어요. 드렸어요. 아, 근데 이번엔 같은 경우는 그 여성 20대 초반의 네. 똥이라 좀 얇은 똥인데도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. 확실히 올라가서 친구가 똥 싼 건지 확인해 보고 와 빨리. 야! 아, 네가 올라갔다 와.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. 네 친구 민망하니까. 귀찮네. 귀찮냐? 지금 21,000원을 썼는데. 응. 빨리 일어나. 난 하트 가득 업 갈. 아나콘다 똥이면 어쩌죠? 왜? 통화. 야, 그니까 변기를 가서 똥을 싼 건지 아니면 친구가 치운 건지 확인하라고 지금 21,000원을 시켰잖아. 안 됐어. 아, 그 똥을 봤냐고 변기를 열어서. 그것만 보고 오라 봐달라고 제발. 방송 중에 오늘이 제발 21,000원짜리야. 아니 내가 뜰게 내가. 생각. 시시 아니고 내 돈 21,000원이. 아니야, 변기 안 막혔는데. 뭐? 아씨, 그러니까 씨 말하라니까. 씨. 아니야, 이거는 이렇게. 저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. 네 친구의 잘못도 품어줄 수 있고 네 친구의 싼 똥도 덮어줄 수 있는 친구지. 여기서 발 빼냐? 현금 3만 원만 빌려줘. 현금 어딨어? 이 가방 갖고 와봐. 그 속바지 조심하라니까 그. 어! 아, 에이 진짜. 씨. Give me your attention, baby. 미쳤나 지금? 아, 선생님! 네.
그러니까 친구분이 그 제 동생인데 그게 저희가 제가 뚫었습니다 하여간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2만 1천원 맞죠? 네. 이제 5만 원 드렸죠. 그 나머지 차익만 주시면 새벽에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. 다음에 마켓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너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냐? 나 취했어! 그 와중에 피하는 거 봐! 제 정신이야! 3만 원 빌려줬으니까 갚아 알았어? 얼마 갚아야 돼 나한테? 3만 원.